어몽어스의 살인 괴물 임포스터.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온 괴물일 텐데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임포스터의 기지를 찾았습니다. 임포스터를 키우는 임포스터 양성소를 찾았습니다. 짜잔. 자, 이게 뭔가 싶죠? 일단은 뭐 이것도 어몽어스 짝퉁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거거든요. 두 마리 키우면은 새로운 임포스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합치면 호박 임포스터가 등장했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임포스터들을 잔뜩 양성시켜서 모든 크루원들을 썰어버릴 임포스터 인재를 제가 직접 양성해보겠습니다. 좋아, 계속해서 진화해봅시다. 두 마리 합쳐주고. 오, 이번 또 뭐야? 홀리프리스트? 종류가 겁나 많거든요? 합쳐주고, 홀리프리스트끼리 합치면, 가스맨! 오, 가스맨이라뇨? 자, 레벨업 시켜주고, 파이트? 배틀 모드까지 있네. 들어와. 오렌지 닌자 vs 가스맨 샵. 어림도 없고 들어와. 계속 들어와. 샥샥샥샥. 개꿀인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셀러문 썰고 사신까지. 아, 나 이게 나 뭐 배틀 시스템도 있고 나름 그래도 짝퉁 게임치고는 뭔가 많이 넣긴 했네요. 근데 사실 게임 방식 자체도 많이 있는 방식이라. 부스터 온! 예. 이게 제가 놀면 안 돼요. 다음은 스파르타! 스파르타 임포르스터! 다음은 또 누구? 오! 마법사 임포! 야, 이게 뭐 별의별 임포가 다 나오네. 이것도 뭐야? 피나타? 보너스도 챙겨주고. 오오오오오. 계속 합쳐. 야, 정신을 못 차리겠다. 속도 왜 너무 빠른데요? 오케이. 이게 나중 가면은 돈 쌓인 속도가 장난이 아니겠어요. 자, 대망의 다음 스킨 진화합니다. 호랑이 임포스터, 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바로 배트 들어갑니다. 아까 개박살 났었던 리퍼 사신 임포. 썰어 제껴. 어림도 없고. 바바바바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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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지금 질 것 같은데. 오, 질 뻔했다. 다음 토노공 임포스터. 아, 이번에 졌네. 간다풀끼리 합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번에는 뼈 임포스터까지 올라가고 있죠? 템포? 리셋은 뭡니까 이거? 환생 개념인가 보네? 환생. 아! 야, 1렙달이 됐는데? 대신에 환생을 하게 되면은 1렙부터 돈 주는 게 두 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템포 올려! 합쳐보자! 지금 가방을 보면은 10단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직 한참 멀었네? 자, 다음. 오! 닌자. 닌자 임포다. 슬슬 좀 강력해 보이는 녀석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닌자 임포! 레벨 11이다. 슉. 오케이, 썰고 슉. 루피야! 잘 가고. 핑크걸! 썰어. 자, 다음은 광대까지 나왔어요. 광대끼리 합치면 복싱 임포. 새로운 임포스터 종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다음 머리띠 임포. 애니 캐릭터들 다 따왔네. 자, 다음은 뭐가 나오나요? 사무라이 임포.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라이 검으로다가 크루원 써는 그런 느낌일까요? 자, 이제 10억 단위로 진화했습니다. 어머 사무라이까지 진화. 냐옹 냐옹이 땅. 자, 자석. 아, 자석이 꿀이야. 자, 니가 니들끼리 알아서 합상해라. 잠깐만, 이거 버그 아니에요? 오, 한 번 누를 때마다 계속 나오네? 개꿀인데 이거? 이거 뭐 역대급 버그 발견한 그런 느낌이네. 한 번 누를 때마다 애들이 계속 쏟아져요. 이게 광고의 특혜인가?
그냥 계속 합성시켜가지고 순식간에 진화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로 이렇게 되면은? 아 잠깐만, 여기서 또 초기화하라고? 아 미치겠네. 초기화가자. 이게 환생을 해야 순식간에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은 장군인포 크루원들을 지배하러 왔다. 와 이제 19단계야? 와 이거 뭐 깨려면은 며칠 걸리겠는데요 이거? 122단계까지 써요. 이제 얼마인지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거의 뭐 천억 단위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모르겠다. 엘비스까지. 자 다음 엘비스끼리 합쳐서 가라데 키드. 가라데를 배운 임포스터요? 자 이 정도면 이겠지. 데드풀 너를 장소로다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다음은 불 끌어왔어요. 소방수 인포. 불 끌어온 척하면서 애들 다 썰어버리는 거지. 소방수끼리 합치면 다음은 프랑켄슈 타임. 와 강시까지. 사실상 인포 양성소인 거는 포기했어요. 예 이제 얘네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졌어. 보니까 각종 뭐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지금 몇 단계까지 왔죠? 이제 24단계예요. 사실상 기존에 있던 게임 스킨만 바꾼 느낌이잖아요. 약간 짝퉁의 짝퉁이랄까? 아, 자동으로 합체하세요. 오 인디안 군인 인포. 점점 정체를 알 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와 단위가 이제 AA까지 넘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단위입니까? 뭐 조야? 조 단위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조 아니면 경일 겁니다. 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저거. 쭉쭉쭉. 오호 뭐 이제 뭐 미식축구씨까지 등장했네요. 그리고 근위병 인포. 이거 뭐 미이라까지. 와 잠깐만 여기서 또 환생하라고? 나 이제 환상 못하겠어. 여기서 지금 여기서 환생해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가려면은 하루 왼종일 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환생 안 하니까 확실히 성장 속도 확 멈췄다. 이게 환생할 타이밍 되면 무조건 환생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나 보네. 자 33레벨 드라큘라 썰고 조금만 더 올려보자. 어? 피카? 피카 피카! 피카인포? 진짜 게임 캐릭터, 만화 캐릭터, 뭐 전설의 괴물 뭐 다 등장해 아주 그냥. 오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자 합치면 또 아니 그냥 뭐 한두 개 갖다 쓴 게 아니군요 요 게임. 예. 자 50단계 머지않았습니다. 어우 빡시긴 하네요. 이 돈 단위가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사실상 인포 양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표절 양성소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눈살까지 합치면 베이더 다스 베이더 인포. 자 베이더까지 합치면 49단계 지니. 지니까지 합치면 50단계 파라오 완성. 두둥. 아 보자 이제는 계속 뭐 요런 패턴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스 베이더까지 왔고. 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한 70단계는 더 가야 되네. 이거는 한 몇 시간 더 해야지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순위에 임포스터 뭐 게임이 있길래 한번 궁금해가지고 다운받아 봤거든요. 일단은 뭐 50단계까지만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이상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인포 키우고 나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